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치 결과를 좀 보고 와야죠. 이혜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결렬로 끝났고요. 12일에 다시금 문을 열기로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더불어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이죠. 미국 전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로 또 발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일단은 인플레 둔화 기조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감이 오늘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면요. 약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500선은 지켜주지만 2509.86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낙폭 조금 더 커 보입니다. 0.47% 낮게 움직이면서 831.82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코스피는 일단은 보합권 내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오늘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자, 지금사 코너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곧 뭐 회사가 바뀐다죠? 네, 아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은 자리로 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서울경제방송 TV와 함께 계속적으로 좀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먼저 볼까요? 네, 우선은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번 주 소폭 불안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섹터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곡물 혹은 설탕, 국제 원자재 중에서도 소프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정 부분 거래량도 많지 않았던 기업이 4월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5월 며칠 전이었죠. 국제 곡물 그중에서도 설탕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며칠 전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축산 유통 그리고 설탕 및 그 조제품의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탕 및 조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이고요. 기타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설탕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업부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당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톤당 485달러 수준이었는데 그 이전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대략 40%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2020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 가지 변수가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은 하드 섹터에 있는 에너지나 또 귀금속, 금속이 아니라 소프트 섹터에 있는 다양한 곡물과 기호식품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당도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매출액을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매우 단순하게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은 오를 것이고 실적은 나아지겠지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업이익을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쉬운 건 대한제당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곧 설탕 가격의 강세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기업, 현 시점에서 예상 체결가는 대략 보합 정도 수준인데 어제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점에 오히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5,100원, 손절 가격은 3,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설탕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들도 많고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목표가 51,000원 대한제당 빨리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네, 대주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곡물입니다. 지금 국제 곡물 가격도 다시 한번 오를 만한 이슈는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이게 제대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기업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일사료라고 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또 대주산업도 장 초반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에 얼마만큼 변화를 미치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주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매우 다행스럽게 원재료 가격의 상승, 즉 옥수수가 핵심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매출액 증가로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이익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정 부분 협상에 따른 교섭력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산업은 사료 관련된 부분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99.46%, 기타 고양이 캔이라든지 동물의약품 첨가제 등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실적 또한 상당 부분 나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동사의 경우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영업이익 개선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한 차례 지난해 2022년 초 관련된 기업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것.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이 지난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서는 올해 4월 들어서 다시 한번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주가 또한 조금씩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상 그리 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750원, 손절 가격은 2,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사콘의 대한제당 그리고 대주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은 앵커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사 코너를 통해서 대한제당, 대주산업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표 정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역시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란히 상승을 켜면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나란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역시 표정은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만 빨간불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삼성 SDI 그리고 기아는 하락 출발, 현대차와 네이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LNF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는 1.2%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일단은 에코프로는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는 나란히 하락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이 1위부터 5위 종목보다 표정이 좀 낫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는 상승 출발, 카카오게임즈와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예상 체결 지수가, 예상 체결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9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하면서 거듭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었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로 보였던 만큼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지금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일단은 상승과 하락이 좀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좀 시장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0.28%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불을 켜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피 전반적인 상황 보시면요.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대형주들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금 좀 대형주 쪽으로 특히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표정이 좀 어둡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는 오늘도 상승 이어갑니다. 0.2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던 운수장비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표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0.2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표정 자체는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NC소프트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간간이 강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볼까요?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있는 LNF가 1.22% 낮게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0.64%, 에코프로비엠은 1% 넘는 조정 추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좀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2.6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주들도 전반적으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펄어비스가 0.8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넥슨게임즈가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양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어떤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제 장 초반에 0.35%, 0.33%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현물 시장 코스피 154억 순매도, 코스닥 164억 순매도, 오늘도 선물 1247 계약이나 이렇게 많이 팔고 있네요. 장 초반부터 좀 많이 팔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어제도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팔았다가 조금 커버를 하면서 끝났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부터 다시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걱정은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어디가 많이 파나 봤더니 제일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네요. 198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면서 0.46% 빠지고 SK하이닉스도 0.46% 빠지죠. 2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이 이제 누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0.35%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도 하위로 코스닥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뭐 여지 없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로 25억 정도 에코프로가 지금 팔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순매도 24억 팔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까지 0.5에서 0.6% 계속 이렇게 이제 집중타를 연일 막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어제 에코프로 뭐 60만 원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도 장 초반에는 약세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으로 봤더니 뭐 의류 정밀 운수 장비 제가 아침에 이제 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어떤가 이렇게 좀 봤더니 현대차만 오늘 플러스 0.5%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플러스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네요. 현대모비스 정도.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보면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어제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0.9%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청원 FA 어떻게 보십니까? 장 초반의 이 약세 현상. 네, 어제 미증시 자체도 일정 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장 초반에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물 기준으로는 200억, 사실상 큰 폭은 아닌데 지금 선물 기준으로 1582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일이 실은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 외국인들은 지금 포지션 자체를 소폭 아래로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면은 내일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은 일시적으로 매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포지션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 자체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가 끝이 난 이후로는 결국에는 시장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CPI와 또 디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리스크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시장은 결국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은 결국에는 2차전지가 핵심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 BM은 1%, 에코프로는 0.8%, LMF도 1%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장 마감 때까지 지금 수준 정도로 버텨준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그 흐름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월부터 3월, 4월까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가격 조정이 되든 기간 조정이 되든 나올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모두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 둘 다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코스닥 지수 자체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 눈에 2차전지 쪽에서 이렇게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기타 다른 섹터가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그 중에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매니지먼트, JYP 엔터라든지 SM 그리고 YG와 같은 기업들은 조금씩 오히려 시가총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섹터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마지막이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SM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는 11위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결국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오늘 장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재밌는 게 2차전지 관련주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주 뭐 관심이 많은데 이 보시면 2차전지, 뭐 오늘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이제 약간 강보합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두 달 정도 이제 개편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오시는 전문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2차전지 양극재 사라고 한 분들이 없거든요. 도대체 누구 의견으로 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에서 많이 떠드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려가셔가지고 지금도 사실 상당히 지금 물리신 분들도 많고 손해보신 분들도 꽤 있을 지금 국면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신용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매도 잔고가 뭐 공매도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지금 치고 있고 여전히 더 치려는 수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우리 이청원 FA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또 있는 게 AI 쪽, 로봇 쪽, 이쪽은 그나마 뭐 강보합이나마 약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구글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 날 거기도 이제 생성형 AI 관련돼가지고 최근 걸 또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걸 열면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사실상 네. 연초부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초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AI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측정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그렇고 기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 구글이 되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AI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본이 AI라고 하는, 그리고 이 AI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되겠죠. 기술 통계가 되든 추론 통계가 되든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관련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는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먼저 참여를 하고 이에 따른 진입이 이루어진 후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위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결국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3년, 5년 그것으로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최근에 또 관심 있던 주식 종목분들이 방산, 우주항공 이런 쪽이에요. 오늘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6% 올라가고 있고 LIG 넥스원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주식들이죠. 오늘도 1.1%. 최근에 이쪽 조금 밀렸었잖아요.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그나마 시장이 좀 내려가는데 이렇게 플러스 쪽이 있어서 반갑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네. 앵커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거나 이에 따른 수주를 위해 다양한 세일즈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우선은 실적 자체가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의외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전은 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씩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비추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중에 하나가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정한 선형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리스크를 안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선형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상하고 있는 것은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은 앞으로도 호재가 다양히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항공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방산과 우주 그 모든 것을 토대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 오늘 또 소비 쪽 이쪽 보니까 뭐 음식료 전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가 아주 오늘 많이 오르네요. 코스맥스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분위기 최근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맥스가 오늘 6.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색조하는 데죠 클리오 오늘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3%. 아무래도 퍼시픽 1.5%. 이쪽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화장품 자체는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사주느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소원하긴 하지만 이제 입국자들이 많이 올 만한 시점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응당 화장품에 관련된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판매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매출액 개선이 영업이익의 큰 폭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 그래서 가급적 제조 관련된 기업을 더욱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최근에 SG 관련해가지고 한가 종목들이 아주 속출해오고 지금 뭐 기사들이 아직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의외로 이쪽이 상당히 강하네요. 서울가스 3%, 대성홀딩스 6.9%, 선광 4.2%, 삼천리 3.0%. 이쪽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별 회사를 좀
찬찬히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철저하게 관심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신뢰를 잃은 기업들이고요.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오늘처럼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리스크가 산재되어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기업을 바라보기보다는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펀더멘털, 센티멘트, 그 모든 것에 적합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더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시황 분석 꼼꼼하게 들어보셨는지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계속해서 좀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0.16%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0.3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은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개장 시황에 이어서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CPI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네요.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경계 요소가 많다 보니까 오늘 시장 역시도 외국인 기관들이 전부 매도 포지션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위험 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다시 한번 좀 자본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금값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인 안전자산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결국에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해본다면 여전히 하반기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섹터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 반도체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하락을 할 때 저가에 모아가시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역시도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3반기부터 급격하게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우선 감산 문제도 문제지만 2분기 이후로는 D램 출고량이 급격하게 또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바이오 업종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 역시도 시장과의 상관관계보다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등락폭이 굉장히 강한 이런 경기 방어주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역시도 하나의 대안처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량으로 또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또 1분기 실적까지도 가파르게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역시도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결국에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보면 좋겠고 지금 또 마침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저가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반도체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바이오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투자의 대안처 또는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뭐 바이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세트리 온 형제주들이다 보니까 그중에 한 가지 종목 정도는 우리가 꼭 담아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요즘 방송에서 좀 자주 해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도 역시 세트리온 그룹주들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까지 들어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간 특징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먼저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네이버 첫 번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기아, NC소프트, LG전자까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도 만나보고 계신데요. HPSP, EV 첨단 소재, 셀바스 AI, 셀트리온 여기 등장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라이콤까지 5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 살펴봤는데 일단 시장은 잘 지켜주면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은 할 것 같은 흐름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기아, NC소프트, LG전자 중에선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일단 NC소프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좀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게임주 섹터는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지만 그 섹터 내에서도 좀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 게임주 안에서도 실적이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중장기에 걸쳐서 좋아지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보다 조금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 문제로 인해서 네, 좀 상방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게임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이 조금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또 판단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 역시 현재 분기 매출에 크게 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 에서도 네, 실망감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지금 수급 자체가 좀 활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관망 의견을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 실적 대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맞지만 목표가를 조금 너무 상향 조정해서 보시기보다는 단기 이제 과대낙폭에 따른 단기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에서부터 네, 30만 원대까지 네,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지만 목표가는 이제 적정 주가는 45만 원대까지 좀 보고 있고요. 50만 원선 넘어가는지는 우리가 좀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는 NC소프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NC소프트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흐름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할 때는 조심해야 될 종목들도 함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고 분명히 게임주 중에서 국내 대표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기대 실적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상단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겠고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관망 의견으로 NC소프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NC소프트 보고 계시다면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HPSP, EV 첨단 소재, 셀바스 AI, 셀트리온 헬스케어, 라이콤 이렇게 5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이 중에선 뭘 볼까요? 네, 우선 셀바스 AI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간에 이 종목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종목도 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특히 셀바스 AI 역시도 AI 기업의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AI 산업이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그리고 또한 이제 의료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그 파급력은 굉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개개인의 이 AI 기업들이 이익 모멘텀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네, 펀더멘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우리가 충분히 좀 가져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2만 원대 이하, 네, 한 15,000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네,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 의견을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전일 시장에서도 1%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 지금 4% 넘게 거의 5%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셀바스 AI입니다. 이 종목 다시금 AI 섹터에서 어떤 AI 테마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 보이고 또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셀바스 AI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물론 뭐 AI 대표주로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 2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만 원 아래쪽으로 1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그 가격대 접근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된 특징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흥국 FNB입니다. 자, 흥국 FNB 우리가 오늘 증시팔에서도 계속해서 뭐 먹는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사료주, 곡물주 이야기했고 또 설탕 이야기도 했는데 흥국 FNB도 어떻게 보면 뭐 먹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개별 이슈도 있는 만큼 네, 실적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흥국 FNB는 이제 음료라든지 네, 디저트를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 네, 쿠팡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프랜차이즈, 네, 카페 매장인 뭐 이디야라든지 스타벅스에도 네, 이 음료와 디저트를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호실적이 좀 발표가 됐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이 거래일 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2%. 거의 두 배 가까이 또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34% 정도 네, 상승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떤 실적 모멘텀 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카페 업종, 먹는 것 하면 리오프닝과의 상관성을 네,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마스크 의무가 또 이제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또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 상반기에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납품 실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회사가 있죠. 네, 바로 이제 테일러팜스를 2021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테일러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주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뭐 푸른 제품 그리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디버터 제품이 대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국내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 시장 진출에도 좀 본격화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수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수 비중이 국내 비중이 한 99%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떠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을 또 보게 되면은 중국도 고령화사에 좀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강 제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 테일러 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 사전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반응을 좀 봤더니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인지도도 있는 편이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만 늘려나가게 된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우리가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도 기대감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분할 매수 구간을 잡아드려야겠죠. 현재가부터 2,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 F&B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이었는데 따라간다라는 관점 들어봤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이 나왔고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에 시장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양한 제품으로 점유율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흥국 F&B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한다는 것은 늘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있죠. 펀더멘탈 그리고 기대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점에서도 지켜보면 좋을 만한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따라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봤고요.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 BH입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이번 주 내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자, BH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만큼 그만큼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이 BH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애플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만큼 이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제조에 제조를 할 때 들어가는 FPCB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거래처인 애플과 삼성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 호실적을 기록했죠. 이에 따라서 BH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좀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좀 따라가도 된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4분기에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비상경보가 또 커졌던 상황이죠. 하지만 아이폰 대기 수요는 이번 분기에 제품 공급 정상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요 약세가 있었지만은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성장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수익성을 방어를 해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방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좀 상저하고의 특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기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특히 현재 아이폰 13이나 14에 대한 선주문 물량은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3분기로 갈수록 아이폰 15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우리가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사의 실적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FPCB까지 같이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커질수록 비례하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재 전기차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특히 배터리 시장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4배 가까이 내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2025년도까지 또 비교를 해봤을 때 1.5배 가까이 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비례해서 내 실적 역시도 내 개선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기대되는 실적 대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둔화는 또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대해보기가 어렵겠지만 그만큼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네, 매물출에는 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2만 8천 원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바로 BH였습니다. 이 종목 최근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 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 자 하반기에는 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 신작 이슈입니다. 물론 BH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실적 튀어오르는 상저하고의 종목이 될 수 있겠고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면서 이런 상저하고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BH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 봐도 좋겠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따라가 말어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 말어 종목은 바로 대한제당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한제당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선은 종목은 좋게 보는데 지금 가격대가 조금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을 건데 국내 이제 대표적인 제당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슈거플레이션 이라고 설탕 가격이 굉장히 크게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지난 4월에 설탕 가격 지수가 지금 17% 이제 상승한 어떤 149포인트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이제 2021년 연초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8% 정도 뛴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지금 원인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결국 원인이 주요 이제 설탕 생산 국가들이 이상기후 현상을 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유발이 될 것으로 네,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제당사 쪽에서도 이 공급을 할 때 설탕을 공급을 할 때 가격까지 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뭐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의 이제 실적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실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테마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전부 다 좀 가져볼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살짝은 좀 고평가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4,000원대 이하 그리고 또는 3,5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또한 너무 좀 과도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단 기대감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4,800원대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마로 대한제당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아무래도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만큼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다는 점에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만 실적에 계속해서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설탕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신 부분들 체크하면서 대한제당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4%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2,506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14%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3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 수급 들어와주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이 많지 않고요. 코스닥은 개인 수급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오늘 시장도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증시 8,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